오늘은 수축된 단위의 불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감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함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하른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한국의 전쟁사에서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명량해전은 역사의 길이 남을 싸움입니다.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오므로 임진왜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597년에 조선 수군과 일본 수군이 명량해협에서 싸움이 붙습니다. 일본 수군은 배가 333척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의 수군은 겨우 13척의 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상대로 명량해협에서 싸움을 벌입니다. 그 싸움에서 일본의 전함을 30여 척을 격파하면서 일본 수군을 몰아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조선군의 배는 단 한 대도 격침되지 않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보다 더 큰 승리를 거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이 갈멜산에서 850의 바알의 제사장들을 이긴 싸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은 이방 여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 신을 들여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국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인지 아니면 바알이 참 신인지를 가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양쪽 모두 갈멜산에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에 불이 내리는 쪽의 신이 참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이 갈멜산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1대 850의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숫자적으로 싸운다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싸움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싸움입니다. 피해야 할 싸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도리어 그 불리해 보이는 싸움을 겁니다.
왜냐 하면 엘리야에게는 그들이 몇 명인지 눈에 보이는 세력이 어떤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오로지 참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담대하게 그 싸움을 제안했고 그 가운데 섰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는 날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 재물 등을 절대적인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는 믿음으로 재물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거짓된 흐름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며 나타나는 엘리야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성도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의지할 유일한 분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어떠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며 또한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지 깨달아 우리 생활의 지표로 삼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세상의 거짓된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갈멜산에는 엘리야와 이방신의 제사장만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을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했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신을 증명하는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거대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형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엘리야는 말합니다. 두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던지 아니면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던지 조수라고 했지만 백성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여전히 중간에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엇이 참신인지 거짓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를 조칠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참신인가를 보러 왔습니다. 아직 이 땅 가운데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참된 것인 줄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양쪽 사이에서 세상을 좇아 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기도 하는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자신을 이 땅에서 풍요하게 해줄 수 있는 세상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엘리야는 그들의 머뭇거림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결단하지 못하는 그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그 갈멜산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엘리야는 참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신의 형제자매를 보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는 아무나 설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설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엘리야가 섰고 또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우상의 사람들과 대적하였고 그들의 거짓됨을 드러냈습니다. 엘리야는 그들과 상대할 때에 위축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엘리야는 자신있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먼저 우선권을 줍니다. 너희가 숫자가 많으니 먼저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택해서 잡은 후에 너희 신이 이름을 부르라 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갈멜산은 난리가 났습니다.
850명의 제사장들이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며 불을 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아침부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되었는데도 하늘에서는 어떠한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토록 난리를 피웠는데도 어떠한 조짐도 없고 잔잔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더 난리를 칩니다. 단 주위를 돌면서 뛰놀았습니다. 극도로 흥분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지치도록 땀 흘리게 뛰어놀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에서 흐르기까지 몸을 상하게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피를 흘리면서 자신들을 우상에게 희생하면서까지 바알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바알 제사장 850명이 한꺼번에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몸을 상하게 하여 피를 흘려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몸과 마음만 지치고 상할 뿐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조롱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부르라. 너희의 신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잠깐 나갔는지,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수도 있으니까 더 큰 소리로 부르라, 고 합니다. 엘리야는 담대하게 그들과 맞섰습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는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참신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히 850명이 흥분해서 자신을 해할 수도 있을 텐데 인간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맞섭니다. 이러한 자세가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할 담대함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권력과 조직들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살려고 하다 보니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이 앞서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할 것은 담대함입니다.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담대하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합니다. 엘리야가 그들의 어리석음을 알려주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더욱 더 소리를 지르면서 그 응답이 없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언제까지 합니까?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일단 바알이 거짓된 신임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비로소 하나님이 참 신임을 드러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하는 일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을 향하여 말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들이 가까이 와서 모인 곳에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용하였던 제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상에게 드렸기에 여호와의 제단은 다 무너져 내려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그들 앞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합니다. 다시 단을 쌓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노예였던 자신의 조상들을 택하셔서 백성으로 삼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서도 무너져버린 여호와의 단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뭔가 새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좇아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현혹하는 사탄의 일들에 관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의 것으로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들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럽에서도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텅 비게 되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사서 극장을 만들고 박물관을 만들고 술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부흥을 주도했던 미국도 제단이 허물어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공립학교와 공공건물에 세워졌던 십계명들은 철거되어 져서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들을 용납하고 그것을 합법화함으로써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제단도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의 제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가정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돈을 많이 벌어 그 힘으로 어떻게 편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볼까 합니다. 엘리야는 사람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자신들이 무너뜨린 여호와의 무너진 단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져 내린 그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곧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열두 돌을 취하여서 단을 수축하였습니다. 제단은 다른 어떤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체가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이 올려집니다. 엘리야는 그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파서 물을 그 도랑에 가득 채우게 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도 물을 쏟아 붓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제단에 불이 붙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를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에서 37절 말씀에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웁니다. 그리고 도랑의 물을 핥아 말라버렸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서 놀라서 그 제단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잡아 기손으로 내려가 거기서 죽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불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참신임을 거기에 있는 우상 선지자들과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 불이 응답으로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머뭇거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하늘을 향해서 외쳤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또한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기를 바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러한 세상의 사람들 사이에 설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이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자신이 서 있는 그곳에 무너진 제단을 쌓고 1대 850을 상대로 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외롭고 두렵지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영적으로 맞설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일을 감당하도록 교회와 성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까이 제단 앞에 와야 합니다. 엘리야는 특별히 백성들이 결단할 것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올 것을 격려했습니다.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어쩌면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던 그 무너진 제단을 보고 다시 수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로 향한 제단, 예배를 드리며 희생을 드리는 삶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늘의 불을 경험해야 합니다. 수축된 그 제단의 불로 상징되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참신임을 세상에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엘리야와 같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Today, I will share a sermon titled, The Fire of Restricted Units. The scripture that God gives us today is from 1 Kings chapter 18 verses 30 to 40. Elijah said to all the people, Come near to me. So all the people approached him, and he repaired the broken altar of the Lord. Elijah took 12 stones, representing the 12 tribes of Jacob, to whom the Lord had said, Your name shall be Israel. Using those stones, Elijah built an altar in the name of the Lord. He made a trench around the altar, large enough to hold 2 seahs of seed. Then he arranged the wood, cut the bull into pieces, and placed it on the wood. He said, Fill 4 water jars and pour it on the burnt offering and the wood. He said, Do it again, and they did it again. He said, Do it a third time, and they did it a third time. The water flowed around the altar, and even the trench was filled with water. At the time of the evening sacrifice, Elijah approached and prayed, Lord, God of Abraham, Isaac, and Israel, let it be known today that you are God in Israel and I am your servant, and I have done all these things at your command. Answer me, Lord, answer me, so that this people may know that you, Lord, are God, and that you have turned their hearts back. Then the fire of the Lord fell and consumed the burnt offering, the wood, the stones, and the dust. It also licked up the water in the trench. When all the people saw this, they fell face down and said, The Lord, He is God. The Lord, He is God. Elijah commanded them, Seize the prophets of Baal. Don't let any of them escape. So they seized them, and Elijah brought them down to the Kishon Valley and killed them there. Amen. In Korean history, there was a remarkable battle known as the Battle of Myeongnyang during the Imjin War. In 1592, Japan invaded Joseon, Korea, triggering the Imjin War. Then, in 1597, the Joseon Navy and the Japanese Navy clashed in the Myeongnyang Strait. The Japanese Navy had a fleet of 333 ships, while the Joseon Navy, led by Admiral Yi Sun Sin, had only 13 ships. Nevertheless, they engaged in battle in the Myeongnyang Strait. In that fight, they sank over 30 Japanese warships, driving back the Japanese Navy. In the process, the ships of the Joseon Navy achieved a great victory without a single ship being sunk.
However, in today's scripture, we hear a story of an even greater victory. It is the battle where the prophet Elijah single-handedly defeated the 850 priests of Baal on Mount Carmel. During Elijah's time, Israel was in a spiritually corrupted era. The king of Israel at that time, Ahab, married Jezebel, a foreign woman, who brought the worship of Baal into Israel. Consequently, the Israelites began to worship Baal as well. Over the course of Ahab's 20-year reign, Israel turned away from God and became a nation that served idols. However, it was during this time that the prophet Elijah appeared and made a proposal to King Ahab. He proposed a test to determine whether the Lord God or Baal was the true God. Both sides would build altars on Mount Carmel, and the one on which the fire from heaven descended would reveal the true God. So, 850 priests of Baal and Asherah gathered on Mount Carmel. This initiated a spiritual battle of tremendous proportions, with 850 against 1. Numerically speaking, it seemed impossible. It was a battle that should have been avoided. A battle to be avoided at all costs. But Elijah boldly stepped forward, undeterred by the apparent disadvantage. To him, the visible strength and power of the enemy held no significance. Instead, he had unwavering faith in the true and living God. That faith empowered him to confidently propose and engage in this battle. As we read this scripture, we come to realize that not only during Elijah's time, but also as believers in our faith, we engage in such spiritual battles every day. People in this world regard visible power, authority, and wealth as absolute gods. They live under the belief that possessing these things is all that matters. However, there are individuals, like Elijah, who challenge the false currents of this world. They are the church and the saints. They declare that the only true God is the God who reigns over this land and choose to live their lives relying on Him alone. Through the example of Elijah in today's scripture, we are encouraged to view the world with eyes of faith and to adopt a posture of unwavering trust in God. May we take this as a guide in our lives, seeking to emulate the characteristics displayed by Elijah in the face of a corrupt world. Firstly, we must recognize that there are people in this world who hesitate between God and the false idols of the world. On Mount Carmel, it was not just Elijah and the priests of the foreign gods who gathered. Elijah called all the descendants of Israel to gather on Mount Carmel. And a multitude of Israelites assembled to witness the demonstration of the true God. These were the people who hesitated between the visible and imposing idols of Baal and Asherah, and the invisible God, Yahweh. They were caught in the middle, unsure of whom to follow. These individuals were ignorant of what was true and what was false. They were like the people of the world who do not know whom to follow. That is why they came to see who the true God was. Even today, such individuals are plentiful in this land. Some live under the belief that what is visible is true and pursue a life based on worldly wealth and power, while others waver between following the world and living by faith in God. However, the Bible declares in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 18, "So we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but on what is unseen, since what is seen is temporary, but what is unseen is eternal." Amen. Many people in this world are deceived by the visible things of this world, believing that they can bring abundance to their lives. Therefore, it becomes challenging for them to turn to the unseen God. Elijah was aware of their hesitation. He understood the state of their indecisiveness before God. Elijah stood on that Mount Carmel as a witness to reveal God. He must have felt lonely and fearful, yet he stood there to prove that God is the true God. He stood there, witnessing his spiritually dying brothers and sisters. That position was not one that anyone could take. Only those who have an unwavering faith in God can stand in that place. Elijah stood there, and God desires for you and me to stand in that place as well.
Elijah opposed the worshippers of idols and exposed their falsehood. He did not waver when confronting them. On the contrary, Elijah confidently gave priority to the prophets of Baal and Asherah. He said, "Since you are so numerous, choose one of the bulls and prepare it first. Call on the name of your God, but do not light the fire." After that, chaos ensued on Mount Carmel. The 850 priests built their altars and sacrificed bulls, calling upon the names of Baal and Asherah, crying out for fire to come down. They started early in the morning, but even by noon, there was no response from heaven. Despite causing a great commotion, there is no sign of response. Only tranquility. In fact, they become even more chaotic. They ran around in circles, indulging in excessive excitement. They tirelessly exerted themselves, sweating profusely, but it was all in vain. So this time, following their customs, they inflicted wounds upon themselves with swords and spears until blood gushed out. They sacrificed themselves, shedding their own blood, in hopes of receiving an answer from Baal. Even when the 850 Baal prophets cried out, danced, and harmed themselves to spill blood, it was all in vain. They only exhausted and injured themselves physically and mentally. Elijah ridiculed them, exposing the foolishness of their actions. "Shout louder. Perhaps your God is deep in thought, or busy, or on a journey, or asleep and needs to be awakened. Shout louder." Elijah confidently confronted them, because victory depended not on numbers but on the hand of the true and creative God. Despite the risk of harm from the excited crowd of 850, Elijah did not approach them with human fear but with courage. This is the boldness that believers should possess when facing the world. In 1 John chapter 5 verse 4, it says, "For everyone born of God overcomes the world."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 even our faith. Amen. The power and organizations created by the unbelieving world seem strong. When we strive to live by trusting in God, we often struggle to fully obey Him due to worldly concerns and worries. However, what believers should demonstrate to the world is courage. It is a proclamation of living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with faith in the true and creative God, rather than conforming to the world's laws. That is the power of God that believers manifest in the world. Elijah exposed the foolishness of their actions with boldness. Although Elijah revealed their foolishness, they failed to realize it. They continued to shout even though there was no response. But until when will they continue? They persisted until the evening sacrifice, yet there was no response. At last, it became clear that Baal was a false god. Now it was Elijah's turn. As a result, Elijah demonstrated that the true and creative God is indeed present. To achieve this, he rebuilt the broken altar. Elijah addressed all the people, saying, "Come near to me." They approached and gathered around the broken altar of the Lord. It was the altar used in the past to worship the Lord. However, it had completely crumbled because they stopped offering sacrifices to God and instead offered them to idols. Elijah called the people closer and rebuilt the broken altar of the Lord. He rebuilt the altar and offered sacrifices on it. Elijah reintroduced the faith in the true God, who had chosen their ancestors, delivered them from slavery, and led them to the land of Canaan. Even today, there are many broken altars of the Lord in this land. People live according to the visible world, following what they consider new and exciting. They believe they can be happy enough without God, thinking that worldly things are sufficient. Due to these reasons, many altars dedicated to serving God have crumbled. Even in Europe, the altars of God are crumbling. People are leaving the church and turning to the world. Churches have become empty, and people have transformed them into theaters, museums, and bars. In various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which had sent missionaries and led revivals, the altars of God are crumbling. In public places, there are laws preventing the worship of God.
The Ten Commandments displayed in public schools and buildings were removed long ago. Elijah called the people closer to witness the broken altar of the Lord that they had destroyed. And in their presence, he rebuilt the fallen altar. He took 12 stones, symbolizing the 12 tribes of Israel, and constructed the altar. The altar is not built with any other material, it is us, ourselves. And upon it, offerings are placed. Elijah dug a trench around the altar and filled it with water. He even poured water on the altar itself. In this state, it is impossible for the altar to catch fire. Only God can accomplish such a feat. Elijah explained to the people why he was doing all of this. 1 Kings chapter 18 verses 36 to 37 says, "At the time of sacrifice, the prophet Elijah stepped forward and prayed. Lord,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Israel, let it be known today that you are God in Israel and that I am your servant and have done all these things at your command. Answer me, Lord, answer me. So these people will know that you, Lord, are God and that you are turning their hearts back again. Amen." At that moment, the fire of the Lord fell from heaven and consumed the burnt offering, the wood, the stones, and the soil. It also licked up the water in the trench. When the people witnessed this, they fell prostrate and cried out, "The Lord, He is God. The Lord, He is God." And Elijah seized all the prophets of Baal and killed them. The power of God was displayed through the fire that came down. It was a clear demonstration that God alone is the true God. The fire served as a response from God. In this world, there are many people who hesitate between serving God and being entangled with the world. Even among Christians, there are those who waver in their commitment to God. God desires something from these individuals. Just as Elijah cried out to heaven in 1 Kings chapter 18 verse 37, "O Lord, answer me. Answer me so these people will know that you, Lord, are God and that you are turning their hearts back again, amen." We too should pray for God to turn the hearts of those who serve idols or are caught between two sides, so that they may turn back to God. God desires to reveal Himself as the true God and to draw people who hesitate and waver into a closer relationship with Him. In 1 Timothy chapter 2 verse 4, it says, "God wants all people to be saved and to come to a knowledge of the truth." Amen. God seeks individuals like Elijah who can stand amidst the people of this world. He looks for those who are willing to rebuild the fallen altar in their midst, even if it means standing boldly for God against great opposition. Like Elijah did when he faced 850 prophets of Baal alone. God searches for people who, despite feeling lonely and fearful, will rely solely on Him and stand firm in the spiritual battle. In the midst of this world, God has established the church and called believers to be like Elijah, capable of bearing the same responsibilities. To accomplish this, we must draw near to the altar. Just as Elijah fervently urged the people to come to God's altar and make a decision, we must rebuild the altars of our ancestors, perhaps even the ones we ourselves have neglected. We believe that each one of us needs to restore a life of offering sacrifices and worshiping at the altar that leads us toward God. And the crucial aspect is experiencing the fire of heaven. When the altar, symbolizing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s rebuilt and filled with the fire of God's presence, it becomes a testimony of God's true nature in the world. Let us earnestly desire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Through the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in our individual spirits and within the church, we can personally experience the living presence of God and bear witness to the true nature of God, just as Elijah did. May we live a life empowered by the ability to testify to God's presence among those whom He has allowed us to influence. I fervently pray that each one of us may walk in the power of a life that testifies to God, like Elijah. Amen.